충북대학교 긴급행동은 29일 낮 12시 30분께 충북대 개신문화관 야외광장에서 평화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졌습니다. 충북대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과 대학원생, 교수들로 구성된 충북대학교 긴급행동은 지난 14일 유학생들이 제안으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1차 회의를 갖고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평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전쟁 중단과 평화협상,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은 누이와 동생 등 우리 가족들이 생존 앞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Free Palestine.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